물결이었습니다.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인어공주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상에 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한 필리핀의 디바였었죠?
모리셋 아몬의 무대였습니다. 네, 너무 멋진 가창력이었어요. 근데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노래는 조금 익숙한데요? 네네. 혹시 빅마마의 체녀? 맞습니다. 노래 좀 하신다는 우리 여성분들은 꼭 노래방 가서 한 소절씩 불렀잖아요. 그쵸, 여러분들? 그쵸. 불러보셨어요?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. 와우,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. 왜냐면 노래방 가면 네. 노래 자랑하려고 다 꼭 한 번쯤 불렀던 노래를 또 우리 외국 가수가 특별히 오늘 아성패 무대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셨는데 정말 네. 감동의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.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문득 저는 이특 씨가 무척 네.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